아, 그래야 떡밥 회수가 된다고? 야, 그러면 정상 루트는 뭐, 불사를 한번 본 다음에 몰사를 한번 봐야 돼야 이제 정상적인 내용 이해가 된다는 거야? 어이, 미로티 가이하이 언능언능오삭. 아, 닌데 근데 거짓말 안 치고 근데 좀 울뻔했습니다. 예, 아, 울뻔한 게 아니라 눈물 찔끔 났어. 아까 그 딱 둘이 토닥토닥 했을 때. 갓겜이네. 차마 나는 내 인성상 나는 얘네를 죽일 수가 없다. 아. 얘네를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진짜 어 시벌텍 욕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좀 내용 좋다. 내용 좋네요, 님들 이거. 아유, 마음에 드는데? 아, 나 이런 감성, 난 너무 감성적이야. 난 너무 감성적이라서 큰일 났어. 사악해져야 되는데. 잠깐, 일로 갔었나? 아, 일로 갔었구나. 몰살은 죄책감보다 성취감이라고? 몰살은 근데 힘들지 않습니까? 님들 몰살 엔딩 몇 시간 걸립니까? 몰살. 아, 원래 이거 금요일날 엔딩 보려고 그랬는데 5시간? 아이고, 쇼발 조졌네. 아, 쇼발 뜨거운. 내가 아, 여기 위로 가야 되지? 게임 장르가 바뀌어요? 아, 그래? 미친. 어, 근데 너무 감동적이야. 미쳤어. 너무 좋아. 미쳤어. 어떻게 울 것 같아. 이제 울 것 같아. 아니야, 안 울어. 울지 않을 거야.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해준단 말이야.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12월에 선물 줘야 되기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울 뻔했어. 아, 갓겜이네. 진짜 갓겜이네. 갓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개좋네. 좋은데? 저는 여태까지 회사 다니면서 내가 한참 회사 다닐 때 언더테일이 나왔었거든. 그리고 언더테일이 그때 한참 흥했거든. 막 갓겜이라면서. 그래서 애초에 저는 안 봤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면서 안 보고 안 사고 안 끼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후루비제 이제 딱 오면서 아니 뭘 또 가발입니까 님들. 그 진짜 뒤질래요? 아니 뭘 또 아니 뭐 가발이에요? 뭐가 또 가발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 가발 드립 그 착착 칩시다 여러분. 그 진짜 에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이거? 일로 가는 건가? 언더팬츠? 언더팬츠는 또 뭐야? 아, 언더테일도 1인 제작자야? 조졌네? 조졌네? 스타드밸리도 1인 제작이라면서요? 와, 그러면은 아 좋긴 좋은데 게임이. 네. 아 배고파 죽었네 씨. 야 그러면은 그거 볼까 했는데 아이 씨발. 유튜브로 데드 엔딩 한번 볼까 그러면은? 유튜브로 몰살 엔딩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유튜브로 몰살 엔딩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뭐? 후루비제 이거 뭐 왜? 언더팬츠가 뭐야? 언더팬츠가 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아 팬 영상이라고
엔딩 요약. 아 맞다, 잠깐 위로 가야 되죠. 아 일로 가도 볼까? 여기서 위로 가야 되죠. 배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면은 이제 진짜 엔딩을 보는 거야? 어 근데 진짜 울 뻔했어 아까. 아. 핫랜드 그럼 출발합니다. 아니 어제 나무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내가 뭐지? 나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내가 이거 언더테일 나는 보지도 않고 뭐 그 유튜브에 본 적도 없고 막 그렇다고 막 하니까 얘가 되게 놀라워하더라고. 어떻게 그 갓게임을 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막 그러냐고 막. 그래서 막 자기는 스포 다 당해가지고 막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본 적이 없었어요. 예. 아유 코 막혀 씨. 야 일로 가야 돼? 아니 미친 게임. 야 이거 뭐야 언제 가? 아 미쳤다 미쳤다. 잠깐만. 아 잘못 왔어. 아 일로 가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맞나? 도착지를 정해주세요. 오른쪽 3층인가? 그러게 누가 말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백인벤츠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인정 인정 개인정. 내가 봤을 때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거 마치 지나가는 강아지 말에 무릎을 탁 치면서 개인정하고 지나가는 부분 어떻게 노동님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너무 인정하잖아. 감사합니다. 땡큐. 엘리베이터. 뭐야 이거 이건가? 급식체. 인정 인정 개 인정. 레알 마드리드급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이건 마치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개 인정하고 지나간 부분. 어떻게 도돌리님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너무 인정하잖아. 이것으로 레알 팩트 반박 불가한 김오띠. 아 맞다 엘베오 미안해요. 짠 짜라란. 아 다 왔다 다 왔다. 아 다 왔다. 안녕. 그때 당시에는 안 외우고 왔는데 그 이후에 그 영상 보면서 외웠어. 아 맞다 여기로 가는 거지. 아 맞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이제 외웠어. 자 반갑구나 브리스크. 내 영혼을 거의 빼앗으려 했던 건 미안하구나.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단다. 우리가 아직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야스고. 우리 다 적어도 한 번은 프리스카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 알겠다. 그렇다면 미안하지 않구나 프리스크. 어 미친. 그런 뜻이 아니야. 어 미친 쉿 프리스크. 응 나한테만 말해줘. 내 생각엔 아스고와 토리엘이 어?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해? 응! 그래? 맞아? 나도 역시 그러길 바래. 둘이 같이 얼마나 안주받은지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최고로 많이 엮고 있다고. 토리와 고리 내 오랜 폐화와 그 전부인이라니.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별로 멋있게 안 들리네? 어? 이름을 프리스크로 설정해보라고요? 제정신이세요? 그래서 알피스 자유가 됐는데 어떻게 뭘 말하고
들어 세상에 기다리고 있잖아? 뭐뭐? 물론 난 밖에 나갈 거야. 아니야, 나는 솔직해지겠어. 나는 페인처럼 방에 틀어박혀 애니를 볼 거야. 빠를 거야 모두들. 알피스가 페인이 된 걸 축하해줍시다. 에, 파피루스 말대로야. 프리스크에게 진 건 나에게 최고의 그래서 기뻐. 무슨 일이죠? 아스고? 애니라는 게 뭐지? 오, 이럴 수가? 프리스크 부탁이야. 아스고한테 애니 뭔지 설명해 주는 걸 도와줘. 그 보다시피 그건 만화입니다. 하지만 칼이 나와! 만화 같은 건데 칼이 나온다고? 정말 멋진 것 같구나. 어디 있는 거지? 어디서 애니를 볼 수 있는 건가? 잠시만요. 제 휴대폰에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그 두 로봇이 키스하고 있었나? 세상에, 아이 미치냐. 기술한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아스고, 저의 왕실 그녀를 만들어주는 건 어때요? 파피루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더 이상 왕실 그녀는 필요하지 않단다. 네! 그럼 인간의 임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길고 긴 여정을 해왔는데 아직도 왕실 그녀가 아니라니, 정말 이건 최악의 선택이야. 그래서 그 조리가 내게 버터룸의 파이를 만드는 법 알려줄 거래. 어우, 언젠가 모두에게 구해봐야겠어요. 점점점. 그거 정말 좋은데? 요리? 내가 도울 수 있냐? 잠깐만! 나도 도울 수 있어요. 안 돼! 쟤네들이 도우면 안 돼! 안 돼! 쟤네가 도우면 안 돼! 자, 지금 이제 그냥 피자를 주문해야겠어요. 안녕, 프리스크. 그래 좋단다. 이제 문자 같은 거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워. 샌즈, 이분 잡아봐요. 아, 이런, 토리. 끔찍하네요. 여왕님이 돌아오시다니 믿기지 않아. 거기에 엄청 멍청이하는 거. 둘이 별로 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왜 서로 문자하는 거야? 걱정 마요, 파피루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데요? 뭐, 우리 둘 다 엄청 멍청하니까. 샌즈, 그런 말 마요. 당신 멍청이가 아니에요. 고립인 거. 아이 미친. 와. 여왕님이 저러시니까 더 안 웃겨. 그럼 왜 웃고 있는데? 동정의 웃음이야! 아이 미친! 아니, 얘네 왜 이래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엔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엔딩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왜요? 그나마 안 돼? 그나마 안 돼? 왜? 프리스크, 왜라 하지는 말이야. 뭐야? 갖고 있잖니. 그렇지 않아? 미안. 말할 시간이 없어. 프리스크, 지금 일해야 되거든. 뭐야, 말 또 되네? 알아.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중이야. 가장 전에 한번 돌아보. 하지만 나 위대한 파피자님은 언제가 내 친구가 있겠노라. 녀석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말인지 아시는지. 이거 뭐 문자 확인을 해야 되나요? 소리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문자 안 오네요. 햇빛 다음에 싸우면 나는 언제 오셨을까? 아, 그리고 뭔가 공주가 나오는 것도. 아니, 싸우는 공주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언다인. 에헤이. 프리스크, 방금 깨달았단다. 이제 우린 서로 싸우지 않으니 드디어 너에게 물어볼 수 있겠구나. 차 한잔 마실래? 차 한잔 마실래? 네. 아, 그래. 사실 내가 가진 컵 이미 식었단다. 그러니 마실 수 없지.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행복하구나.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내게 만들어주마. 아, 그거
다 봤습니다. 문자면 다 봤어요. 그 이모티콘 보내고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면 모험은 정말로 끝이 나게 된다. 친구들도 너를 따라 지하에서 나가게 된다. 준비가 되었다! 이게 뭔가요? 다 나왔어요, 지상으로. 오, 이럴 수가. 훨씬 좋아. 내 상상보다도 좋아. 브리스크, 너는 이런 데서 살았구나. 햇빛이 정말 멋져. 그리고 공기도 정말 신선해.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야. 저기 센지 형, 저 거대한 공원 뭐야? 친구, 그건 대양이라고 불러. 저기 대양이라고, 대장이! 마침내 대양을 만나니 이럴 수가. 몇 시간이고 여기 서서 대양을 볼 수 있겠군. 그래요, 아름답죠,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일도 생각해야 해요. 그렇지. 모두들 새롭고 밝은 미래를 시작합시다. 인간과 괴물 간의 평화의 시대. 브리스크, 부탁할 게 있다던. 인간과 우리 사이에서 대사 역을 해줄 수 있겠나? 대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돼야죠! 최고의 마스코트? 또 왜 이래 갑자기. 아니 왜 진짜 왜 저래. 내가 다 봐줘야 하나? 파피루스 기다려! 어, 온라인 기다려줘. 간다. 어, 뭐야, 셋이 남았어. 이런. 어, 셋이 남았다. 어. 나도 뭘. 삐졌음, 아직도 삐졌음. 가야겠군. 눈치 주는 것 봐. 모두 다 신나서 떠나는 것 같구만. 여기서 왔지, 그렇지? 그러니 돌아갈 곳이 있을 거야, 맞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어? 아, 아, 이 갈림길 너무 애매해. 어, 근데 진, 그쵸, 게임에 분명 진짜 엄마하고 아빠가 있을 거예요. 진짜 엄마하고 아빠가 있을 건데. 이거 뭐, 어떤 거 선택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엔딩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한다고 해서 뭐 엔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마지막에 조금 바뀐다고? 그래도 아까 저에게 감동을 준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를 잘 부탁한다고 했으니 함께 살고 싶다! 갑시다. 어차피 이 게임에서 엄마하고 진짜 엄빠는 안 나왔잖아. 알빠요, 쎄빠요, 이씨. 여태까지 지금 뭐 한 건 다 얘네밖에 없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아, 조금만 더 일찍 말했다면 이런 일도 전혀 없었겠지. 뭐예요? 헤헤헤. 알겠지? 자, 가자. 오, 졸기. 모두가 우리 기다리고 있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인간과의 전쟁 이러는 거 아님? 뭐야? 엔딩입니까, 여러분?